첫 줄에 보면 운용 리스트입니다. 우리가 그럼 네 가지 케이스잖아요. 금융 리스트가 있고 운용 리스트가 있고 리스트 이용자 제공자가 있을 텐데 어디가 많이 나오냐? 말로 한번 해볼까요? 금융 리스트는요, 이용자가 많이 나와요. 이용자의 당기 순이익이 미친 영향. 적어드릴게요. 얘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3개. 여기는 여기가 잘 나옵니다. 잘 나온다는 것이지, 뭐, 그럼 얘네들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당기 순이익에 미친 영향이 중요하니까. 당기 순이익에, 쓰죠, 뭐. 미친 영향. 그게 핵심이 되는 거니까, 리스트에서는. 계산 문제 핵심. 그래, 우리가 익숙한 거. 요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아까 뭐, 처음에, 리스트 게시할 때, 금융리스트 자산, 금융리스트 부채 했잖아요. 금융리스트 자산 때문에 감가상각비. 금융리스트 부채 때문에 이자비용. 운용리스트. 그다음에 얘는 아까 보여드렸죠. 차변의 금융리스트 채권 대변에 현금이라고. 물론 실제로는 차변의 금융리스트 채권 대변에 현금리스트 자산인데 얘기가 쓸데없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현금이다라고 치고. 그럼 금융리스트 채권 때문에 이자 수익이자. 이자 수익. 그잘안 내겠죠. 왜잘안 내겠어요? 얘는 두 개인데 이거 하나잖아. 이게 더 매력적이잖아요. 더 어려우니까 얘만 내는 거 맨날. 이것도 낼 수는 있어요. 물론 운영 리스트 쪽에서는요, 실질적인 소유권도 리스트 제공자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의 자산이고 감가상각을 걔가 하겠죠. 걔 거니까 실질적인 소유권도 걔한테 있으니까. 그다음 리스트를 주고받는 거. 리스트료가 결국 임차료잖아요. 월세 같은 거거든요. 그럼 리스트 제공사는 월세 받는 거야. 임대료 받는 거니까 운영 리스트로 수익입니다. 그럼 얘는 잘안 내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밖에 없거든. 감가상각 얘가 하니까 얘가 내는 거야. 얘가 다 복잡하니까 운영 리스트료 비용이 되겠죠. 그리고 또 부연 설명한다면 얘네들은 발생주에 따라서 인식하는 것이죠. 발생주에 따라서 정액법에 따라서 인식한다. 정액법 따라서 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리스트료가 다 달라. 어차피 그 문제가 그 문제일 텐데, 리스트료가 10이고, 20이고, 30이야. 하지만, IS상의 리스트료는 어떻게 됩니까? 20, 20, 20입니다. 이렇게. 왜? 3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3을 한 거잖아요. 10 더하기. 그러니까 이게 실제 리스트료 주고받는 거. 20 더하기 30한 다음에 나누기 3. 이렇게 한게 뭐예요? 제가 말한 거. 발생주에 따라서 정액법에 따라서 인식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게 그 느낌 갖고 해보자. 이제 마지막 문제. 그럼 운용 리스트니까 아마도 제공자 쪽을 냈지 않았을까? 진짜 그런지 볼까요? 한국 리스트는 우리 3번 문제입니다. 5년간 운용 리스트 계약을 맺은 겁니다. 리스트 자산을 55만 원에 취득했대. 물론 리스트 제공자 한국 리스트가 그렇다는 것이죠. 내용유수 5년 잔존가치 5만 원이다. 정액법 감가상각하고 리스트는 담가왔다. 한국 리스트의 당기 순이익에 미친 영향. 역시 IS에 미친 영향. 아, 이게 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두 개잖아요. 첫 번째, 감가상각비. 두 번째, 운영 리스트료 수익이겠죠. 얘는 비용이고 이건 수익입니다. 감가상각비부터 해볼까요? 취득가 55만 원이죠. 두 번째 줄에 55만 원에 취득했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잔존가치 어디 있어요? 내용유수 5년 잔존가치 5만 원에서 하면 되겠네. 정액법 돼 있고. 야, 리스 기간 필요 있습니까? 리스 기간이 만약에 3년이든 4년이든 알게 뭐야? 원래 있는 그 내용유수로 나눠주는 거죠. 원래 있는 그 내용유수로 나눠주는 것이죠.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리스 제공자 거였어요. 리스 기간이 3년이든 4년이든 알게 뭐야? 볼 필요도 없죠. 그래서 5년 뒤에 잔존가치 쓰시면 되겠고. 그럼 걔가 얼마입니까? 10만 원? 예? 맞나? 10만 원. 일단 감가상각비 비용이기 때문에 이제 괄호로 치겠습니다. 운용 리스트 수익은 수익이죠. 그럼 어떻게? M빵, M빵 하는 겁니다. 어우, 맞네. 5개. 다 M빵에 5로 나누는 겁니다. 5개를 다 더해. 8만 원 더하기. 쭉다 더하십니다. 7만 원까지.
이게 발생주에 따라서 정액법 말하는 것이죠. 8만 원 더하기 10만 원 더하기 16만 원 더하기 9만 원 더하기 7만 원. 우리 회계는 발생주에 따라 수익비용 인식하기 때문에 실제 주고받은 리스가 이렇다 하더라도 나누기 N빵. 그렇게 하면 평균 10만 원이 나오나 보네. 아, 그럼 희한하게도 답이 빵이네요. 우연의 일치죠. 두 개 같으니까 이익에 미친 영향은 제로지 뭐 제로. 항상 빵이 아닙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